Who is this king of glory? The artist of the skies. Your power is overwhelming. You wrap your arms around this same ones that shake. 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 황병수입니다. 오늘은 여기 1월에 나왔는데 그 가을에 라이딩하기 딱 좋은 지리산 쪽에서 코스 대략 한 80몇 킬로짜리 그 라이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월에서 출발해서 운봉, 정령치, 성삼재, 오도재, 지안재, 팔령을 넘어서 다시 인월로 오는 코스인데 자 오늘 한번 같이 단풍은 아직은 아니지만 한번 보러 가시죠. Let's go! 자 지리산 라이딩 시작! 같이 여기가 새로 뚫린 길이에요. 나무도 가로수도 그렇게 많진 않아서 자 여기서 오른쪽은 육무적 왼쪽으로 우리는 갑니다. 여기 경사도가 13%, 14%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어를 조절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어 다 풀고 여기가 고기댐입니다. 13% 경사 올라오고 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살짝 완만하게 가지만 중간에 6% 8% 이렇게 계속 어필이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좀 이따 만날 소녀폭포를 한번 추천해 드려요. 자 가시죠. 대략 3.5km 남은 지점에 소녀폭포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들어가서 폭포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령치까지는 중간에 뭐 볼만한 거리는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정령치에 다 올라왔습니다. 정령치 터널. 옛날엔 터널이 없었는데 동물 이동 통제 때문에 만들어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운 이제 다시 어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노가다노라는 성삼재 휴게소 도착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가을 시즌에 일찍 오지 않으면 이렇게 차량 정체가 많습니다. 성삼재까지 도착하고 잠깐 사진 찍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도재입니다. 오도재까지 올라오면 힘이 많이 든 상태죠. 오도재에서 지안재로 다운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안재로 가실까요? 오도재에서 양쪽 방향은 다 힘들지만 오도재에서 지안재로 내려갈 때 순간 경사도와 해협이 상당히 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긴 지연제고요. 아름다운 길 백선 안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야경에 그 불빛 사진 찍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우회전을 가면 함양이고 저희는 왼쪽으로 갑니다. 다시 이놀 맨 마지막 남아있는 팔령 고개를 넘어갑니다. 아, 팔령 마지막 언덕인 팔령을 넘어서 이놀로 내려가면 끝입니다. 자, 가시겠습니다. 오늘 정경치 도는 82km 코스를 달려봤습니다. 아무튼 가을에 단풍 들 때, 가을에 단풍 들 때 꼭 라이딩 추천해드립니다. 이상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